김희재 씨. 역시 김희재 씨, 맞아요. 바로 이 더트롯쇼. 네,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더트롯쇼와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더트롯쇼의 새로운 MC 김희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봐, 어딨니? 서봐. 저는 전날 실제로 무대 봤잖아요. 약간 미니 콘서트를 보는 느낌으로 엄청 화려하시더라고요, 오프닝이. 네. 지금까지 더트롯쇼 MC 김희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기자의 본분을 안고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트롯쇼의 새로운 MC를 맡게 된 가수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효과음 들어갈까요? 저희 더트롯쇼의 MC가 되셨는데 소감 좀 여쭤볼게요. 제가 MC를 할 수 있게 돼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와, 팬분들 반응은 혹시 어떠세요? 팬분들은 사실 제가 방송으로는 그렇게 많이 인사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저를 보고 싶다고 해주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네. 기사가 나가고 나서 굉장히 많이 그동안의 한을 풀었다 약간 이런 느낌에 또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네. 굉장히 뿌듯하고 네.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 기사가 퍼지는데 1등 공신이 희랑별님들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사실은 옷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 김희재 씨를 딱 봤을 때 옷을 굉장히 잘 입으신다. 특히나 여기 브로치에 H 이렇게 네. 나의 그 이니셜 자기애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알아봐 주시네요. 역시 네. 패션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사실 아무도 오늘 하루 종일 촬영을 했어요. 네.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다 잘못했네. 작가님도 모르셔. 저희 다 잘못했어 지금. 매니저 형도 모르셔. 여기 PD님도 모르셔. 아무도 모르셨는데 더트롯쇼가 이번에 로고와 색이 네. 좀 바뀌었어요. 제가 그 미리 사전에 알고 보라색 의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색을 맞추신 거잖아요. 그리고 김희재가 더트롯쇼의 MC를 맡게 됐기 때문에 김희재 H를 또 살짝 이런 디테일 데코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더트롯 연예뉴스의 MC 분단도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두 분 다 너무 응원을 하고 네. 자연스러운 진행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응원합니다. 아들처럼 손주처럼 저렇게 가까이서 다가가서 좋은 음악들 따뜻한 음악들 전달해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될 테니까요. 올해도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트롯쇼와 더트롯 연예뉴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